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48번째 시간이고요. 자발적 이직의 어떤 효과, 예, 그리고 비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발적 이직이 과연 뭐냐? 일단 개념부터 살펴보면은, 예, 잘 아시겠지만 직원이 자기의 자유 의사에 따라서 조직을 떠나는 것이 바로 자발적 이직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직이 있고 비전직으로 좀 나눠지는데요. 전직은 뭐냐면 자기가 원래 일하던 조직을 떠나서 아예 다른 조직으로 가는 거고요. 비전직은 직원이 결근, 예, 또는 아파요, 지병, 또는 내가 공부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학업, 이런 등의 이유로 해서 다른 조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조직만, 예, 떠나는 것이 비전직입니다. 유능한 직원이 이제 조직을 떠나게 되면 결국은 경쟁 조직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결국은 경쟁력이 있어서 굉장히 큰 상실이 될 수 있죠. 예, 특히 뭐 경쟁사에서 유능한 직원들 같은 경우는 막 스카우트 제의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이래서 인사부서에서는 특히 이 직원들의 전직, 경쟁사로 떠나는, 예, 이것들이 관리하는 데 굉장히 중요 포인트다, 예,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런 이 자발적 이직에는, 예, 당연히, 예,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일을 좀 잘 못해요. 예, 생산성이 좀 떨어지는 이런 직원들이 이직을 해버리면 조직 경쟁력에 도움을, 예, 주게 되죠. 반대로, 예, 역기능도 있습니다. 회사에 되게 유능한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이 조직을 떠나버리면 조직 경쟁력을 훼손하는, 예, 그런 역기능도 있죠. 이직하는 직원들이 어떠한 입장인지를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유능한 직원들은 좀 이렇게 유지시키고, 또 약간 무능한 직원들은 또 방출될 수 있게끔 이런 좀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먼저 좀 살펴보면, 내가 좀 새롭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회사, 조직, 그리고, 이런 일자리를 찾는 이런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결국 이것도 일이니까요. 그러면서 또 새로운 조직에 가면 문화도 다르고, 같이 일하는 사람도 다르고, 또 상사도 다르다 보니까, 예, 이 적응에 대한 부담도 항상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불만 요인이 있어가지고 이직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관리자, 자기 상사에 대한 뭐, 불만이 있어요. 너무 싫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새로 가는 회사에도 없으란 보장이 없거든요. 이게 너무 싫어서 갔더니 거긴 더한 사람이 있거나, 예, 이,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이런 시스템이 불만이어가지고, 이직을 해서 갔더니 더 큰 불만에, 예,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 하지만 또 장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 새로 이직한 조직 갔더니 그 일의 직무 내용이 훨씬 더 좋아요. 훨씬 더 도전적이에요. 아니면 임금 수준이 더 높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도 되게 좋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갖다가 더 많이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자발적으로 누군가 이직을 하고 나면은 조직이 이제 남은 직원들한테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예,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 자체가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니까, 예, 결국은 협동심이 나빠지는, 예,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이 이직을 하고 나서 이제 그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그럴 때 이제 인력 확보가 늦어져 버리면은 업무량 증가가 계속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 입장에서 지치는 겁니다. 더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상위 직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 당연히 높아지죠. 누구 하나가 빠지면요. 그러면서 또 신규 인력이 들어오니까 조직에는 뭔가 활력이, 예, 찾아지는, 예, 이런 좀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 조직 입장에서 보면은요, 유능한 직원 나가게 되면 생산성 감소합니다. 예, 그리고 이 새로 그 사람을 뽑기 위해서 모집 선발에 들어갔던 비용, 또 그 사람을 훈련시켰던 그 비용을 다 낭비하게 되는 거죠. 예, 투자해서 결국은 경쟁사에 뺏기는, 예,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니 경쟁력 악화되고, 조직은 자꾸 사람이 떠나니까 뭔가 이거 일 있나 본데, 뭐 이러면서 이제 직원들도 동요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 조직의 어떤 불안정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또 무능한 사람들, 예, 이 조직에 좀 없었으면 하는 사람들이 떠나주면, 예, 그걸로 경쟁력이 강화가 되고, 또 그들이 떠나면서 새로운 유능한 인력을 뽑아서 이 사람의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져올 수도 있고, 또 조직에는 활력이 넘치는, 예, 이런 긍정적 효과도 같이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의 이제 효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비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어떠한 사람이, 예, 아, 이 회사 못 다니겠다 라고 해가지고, 예, 이직을 결심하는, 예, 상황이 생깁니다. 그때부터 진짜 이직하는 그 순간까지의 기간, 예, 이때가 있는데, 조직이 이제 불만을 갖는 거죠. 그러면서 떠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흥미나 의욕 이런 것들이, 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거죠. 생산성이 당연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의를 잘 안 하게 되니까 안전사고 발생률 이런 것들도 증가하게 된다, 예,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조직을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그럼 빨리 딱 충원되면 좋겠는데,
바로 안 되죠. 예, 보통은 또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대체 인력이 뽑히기까지예요. 그래서 남은 직원들 결국은 그 떠난 사람이 맡았던 일들을 나눠서 하다 보니까 역시 업무를 분담하게 되면서 업무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담이 있고, 또 원래 그 사람이 하던 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부가가치가 예, 떨어지는 거죠. 아니면 아예 사라지는 예, 이런 일들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대체 인력이 딱 뽑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오자마자 막 갑자기 성과를 막 내느냐? 절대 그렇지 않죠. 이 사람도 그 조직에 적응해서 실제 기존에 원래 있던 사람이 냈던 그 정도의 성과를 내기까지는 이 적응 기간이 상당히 필요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때 결국은 이 사람을 또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비용도 또 늘어나게 되고 이 기간 동안은 생산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 안전사고 발생도 잘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이러한 이제 이직의 마음을 먹는 그 순간부터 이직을 하는 순간, 그리고 이직한 이후에 대체 인력을 구하는 순간, 그리고 또 대체 인력을 구해서 이 사람이 충분히 적응해서 기존에 있던 인력이 냈던 성과만큼을 내기까지 이 기간들이 전부 다 예,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예, 자발적 이직에 대한 효과와 비용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